than can be offered to our customers. We also operate facilities in Seoul, Busan.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그 안정화가 안 되다 보면 비행 과정에서 에러는 좀 많이 발생을 하죠. 뭐 실제로 보면은 다른 나라 비행기 같은 경우는 뭐 셀 수 없는 에러들이 뭐 개발 과정에서 발생을 하지 않은 비행기는 없습니다. 뭐 시험 비행이 어느 정도 뭐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지금 봐서는 개발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러들로 보여집니다.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F-35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. 뭐 엔진이 비행 중에 터져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미국 의회나 이제 여론들은 이게 막 돈 먹는 하마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. F-35도. 근데 결국 지금은 뭐 개발을 좀 성공하고 나서는 뭐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로 이제 결론이 났고 F-21의 개발 속도가 지금 외국의 신형 전투기 개발 속도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.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전투기 개발 과정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결함에 대한 어떤 지적과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걸 성공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는 갑과 을의 관계가 워낙 명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 업체로 책임을 넘기고 업체가 나쁜 곳, 업체가 잘못했어. 우리는 잘못 안 했어. 이런 게 문제라는 거. 미국, 이스라엘 절대 안 그렇거든요. 업체들도 그만큼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다 하는 건데 공은 방사청이와 ADD가 과는 업체가 가져가는 이런 게 보태면 우리나라 무기 개발은 결코 계속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.